어머니가 찍어줬어. 필름처럼 돼 있죠. 신기하죠? 예쁘게 제 사진을 찍어줬고. 아, 그리고 자꾸 셀카 못하는 말 많이 듣네요. 갑자기? 그냥? 아니, 갑자기, 아니, 진짜, 난 셀카 못하는 말 너무 많이 들어. 안녕하세요. 요즘 근데, 적응이 올까요? 저도 너무 예쁜 사진을 안 올리고 싶어요. 그냥, 뭐, 아, 셀카 얘기하고 있었어? 예. 좀, 뭔지 알죠? 저는 그냥, 그럼 촬영 말, 전 촬영 말고, 촬영 그런 거 싫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면 셀카를 어떻게 찍어도 자기가 너무 만족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높은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치, 뭔지 알아. 나는 그냥 너가 워낙 기분, 예쁜 사진도 많고 그냥 하니까는 기분, 그런 거지. 뻔한 촬영을 하기 싫어요. 뭔지 아시죠? 좀 기분 오, 맞아. 좋으니까 어떻게 찍어도 나는 너한테 예쁜 대지 뭐. 그래서 그렇다고요. 왜 너한테 누가 뭐라고 했어? 많아. 뭐라고 했어? 왜 올리냐고? 그런 거? 아니, 생각 못한다고. 나도 처음. 아니, 셀카 못 찍으면 뭐 어때? 나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올린 나도 거예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뭔지 근데 요새는 아시죠? 없어. 뭐라고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야! 한번 열심히 셀카 그런 레슨을 받아볼게요. 셀카 레슨. 채원 씨.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찍냐면, 나는 좀 위에서 찍어야 돼. 오케이.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 잔소리를 치는 거잖아. 오케이. 어때요? 네, 올려볼게요. 예쁜데요? 위에서 또 어떤 각도가 좋아요? 이렇게 밑에서? 아니 나는 약간 아 이뻐 멋있게 생겼어 뭐라 하지 마요 아 혼난다